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6월 15일 월요일, 예. 월요일을 또 힘차게 열어주시는 분이죠. 발칙한 월요일.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수르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권수르입니다. 네. 아유, 참 저 손은, 손은 드는 모습. 참, 아,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 뭐 자진 납세하자면 오늘 제 생일입니다. 네, 그 납세는 안 받겠습니다, 저희. 축하합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생일이시구나. 아, 하필이면 또 월요일에 생일이세요. 아,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네. 김프로님이 아주 저녁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가만히 계셨어야죠. 뭘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미안하게. 생일에 사준 건 아니고 그냥 사줬어요.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여러분도 축하하시면 뭐 좀 주세요. 예, 우리 저 권수 기자님한테. 아, 오늘 거는 쉐어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네, 반띵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권수리 기자님과 함께 네. 수소차 얘기를 또 해봐야죠. 수소 관련해서는 우리 권수리 기자님이 워낙 또 취재도 많이 하셨고. 불후의 명절을 쓰셨죠. 아, 제목이 진짜 뭐였죠?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불후의 네. 명절. 잘 안 팔리니까 명절하고 보통 부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시대를 앞서간 책들은 원래 그때는 네. 잘 안 팔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수소 이번에 그 니콜라가 대박이 났잖아요. 예, 예. 니콜라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니콜라 사태는. 그러니까 니콜라는 제가 예전부터 보고 있던 회사예요. 아, 그래요? 예, 네, 별로. 아, 좀 알려주시지 그러면. 아, 그게 이따 말씀드리려는데 그 원래 스펙으로 상장돼 있던 회사예요. SPAC. SPAC. 예. 네, 네. 그게 뭐예요, 스펙이? 스페셜 퍼포스 뭐 이렇게 나가서 이 예를 들면 우회 상장하는 그 방법이에요. 아, 다른 회사. 네, 원래 있고. 이제 우회 상장하는 게 펄과 쉘이 있잖아요. 네네네. 쉘은 이제 껍데기만 있는 상장사한테 알짜배기 비상장사가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도로 에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예예. 이게 이걸 상장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아,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스펙으로 상장됐을 때 한 $20 정도 하다가 20?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니콜라랑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예. 거의 뭐 80달러 가까이 예. 400% 정도? 응? 아, 400%가 올랐다고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상장 이후에 하루에 108%가 올랐죠. 미국은 그 상가가 없으니까. 제한폭이 없으니까. 예, 예. 그 리콜라는 이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고, 한화가 투자했을 때도 예. 뭐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니콜라라는 회사는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만들려는 회사예요. 만드는 건 없으니까. 만든 적은 없다 이거. 예. 아. 니콜라는 그 트레일러하고 세미 트럭하고 픽업 트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제2의 테슬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얘기는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슨의 경쟁자가 니콜라 테슬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테슬라가 있고 니콜라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뭐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하던 사람이고 에디슨이 직류 전기를 하던 사람인데 뭐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는 직류에 가까우니까 에디슨에 가까운데 이름은 테슬라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 1위가 보잉, 2위가 델타 항공이었고 3위가 테슬라, 4위가 니콜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 이전부터. 아니죠. 최근이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그때부터 지난주에 상장이 지난주에. 예. 스펙이었을 때는 뭐 그렇게 관심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차를 보려면 니콜라 123하고 니콜라 배저라는 차가 소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트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트럭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슬리퍼 세미 트럭이라 그래 갖고 슬리퍼 잠을 잤는 트럭. 그러니까 트럭 뒤에 잠자는 공간이 있어요. 아, 침실. 대형이죠, 대형. 예, 대형. 한번 가면은 며칠씩 가는 트럭. 네, 그렇죠. 휴게소에 채워놓고 기사분들이 거기서 자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럴 일이 없죠. 우리나라는 뭐 부산까지 가는데도 얼마 안 걸리니까. 네. 근데 미국은 한번 동부에서 서부 가려고 그러면 며칠씩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슬리퍼 트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원. 그리고 이제 투는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하고 수소하고 전기하고 하이브리드를 하는 데이캡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데이캡은 중단거리. 그러니까 침실이 있는 건 아니고 수납 공간 같은 거라든지 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트럭이에요. 네. 근데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원 같은 경우는 수소 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소 온리로 가는 게 주행 거리가 수소 온리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수소 전지차니까 수소를 기본으로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1번은 수소를 계속해서 이제 전기로 변환해서 가는 거고 예, 예. 2번은 전기 충전도 하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배터리도 충분히 많이 싣고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소 전기차라고 해서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배터리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아까 수소를 많이 가져간다는 게 그 상용차, 이따 설명해야 되는데, 상용차를 가지고 수소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네. 그 트럭이나 이제 상용차로 갈수록 수소가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차곡 실어야 돼가지고 이제 산술급수적으로 주행거리에 따라서 무게나 배터리가 늘어나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탱크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 수소라는 기체만 네네. 더 실으면 되니까 네. 장거리로 가면은 수소가 유리하다는 게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니콜라 1 같은 경우는 초장거리를 가는 뭐 트럭이기 때문에 수소를 중심으로 하고 배터리는 조금 달려있고 네. 그리고 니콜라 2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배터리가 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배터리 기술이 지금 사용하기는 조금 더 편리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트레 3인데 이거는 캐비어 뭐라 해야 돼? 보니 트럭이 있어요. 음? 보니 트럭은 보닛이 앞으로 쫙 뻗어 있는 네네네네.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거 있죠. 네. 그 보니스트라고 네, 운전석 앞쪽으로 이렇게 쭉 앞에 튀어나오는 네, 그거 우리 영화 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트럭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앞에가 아예 없는 트럭이에요. 툭 끊기는 네. 트럭.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액시언트 같은 거 현대차 네. 이거를 이제 그 캡오버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봉고 같은 거. 봉고 앞에 없는 거. 봉고는 너무 조금 타이탄 우리나라에서 타이탄, 보는 네. 트럭. 그렇지. 네. 이게 이제 트레. 그 니콜라에서 세 번째 트럭이 이거예요. 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에는 그 보니 트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에는 이 캡오버가 많아요. 이게 차를 가다가 도로를 틀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도로가 이제 큼직큼직하게 돼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니 트럭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유럽 시장은 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캡오버를 써요. 네. 그럼 이게 그 니콜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게 1, 2, 3로 돼 있는 그 기준이 네. 하나는 초장거리 하나는 중단거리. 그 아까 트레 3 같은 경우는 요게 이게 캡오버 방식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런 포트폴리오를 트럭에 갖고 있고 네. 이게 세미 트럭은 아까 그 보닛하고 오버하고 중간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테슬라랑 경쟁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저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 픽업 트럭. 우리나라에는 콜로라도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짐 공간으로 돼 있는 요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들. 그렇죠. F150 뭐 이런 거죠. 그쵸. 네. 그거 이제 제일 잘 팔리는 포드의 픽업 트럭이죠. 저랑 또 대화가 자동차는 잘 되시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좀 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150 그, 몰라요. 네. 이게 니콜라의 포트폴리오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네. 뭐 엄청납니다. 스펙이 엄청납니다. 니콜라 트럭 1 같은 경우에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920km. 말도 안 돼요. 5900 그 2000km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넥소가 지금 그 수소 전기차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거든요. 600km쯤 가잖아요. 600km. 네. 근데 이게 1920km에 최고 출력 1000마력. 1000마력? 예, 예. 통상 수용차가 몇 마력이죠? 한 뭐 130. 한 300? 와. 좀 수용차 300 센 게. 에이, 300이면 진짜 센 애들이고요. 예. 보통 한 뭐 소나타 뭐 이 정도 한 100 몇십 뭐 140 뭐 이 정도 아마 마력 나올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배저 같은 경우에 아까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만 가지고 480km를 갈 수 있고 예. 여기다 수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은 예. 965km. 어우. 아니 뭐 아니 그 설명서에 쓴다고 무조건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2000km를 가. 근데 이게 또 픽업 트럭이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좀 작게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차라고 해봐야 넥소도 산타페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라이 같은 경우는 더 작고 그리고 뭐 조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니산 리프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네. 모델 3 같은 경우는 차가 좀 작잖아요. 네. 이게 주행거리 때문에 그런 건데 배저 같은 경우는 차가 픽업 트럭이니까 굉장히 커요. 그 큰 차를 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는데 내연기관에서는 크게 그 차이를 못 느끼는데 네. 이게 친환경으로 가면 주행거리를 그런 큰 차로 늘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요.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도 과연 그 주행거리 나올 거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965km 얘기하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진짜 멋지죠. 스펙은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쨌든 차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뭐 내년 정도부터 내놓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 네. 한 만 대 이상 주문은 들어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초기에도 테슬라도 뭐 차가 사실 멀쩡하진 않았잖아요. 로드스터 같은 거 진짜 굉장히 몇몇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세컨드카로 살 수 있는 차가 로드스터였잖아요. 근데 그 정도 차를 내놓은 테슬라가 지금은 진짜 거의 뭐 저세상 주식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2의 테슬라가 된다면은 이게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거의 4거래일 만에 그 1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포드가 한 35조 정도 되는데 여기가 36조를 한번 찍었어요. 예. 포드 같은데 진짜 억울하겠어. 뭐 뻑하면 자기네랑 비교하면서 재침당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테슬라는 포드만 아니라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합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테슬라. 지금은 현대차도 합쳐도 안 될걸. 현대차는 26조. 그러니까. 어. 현대차는 이미 뭐 게임이 안 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트럭 분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세상 주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니콜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니콜라가 처음부터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상용 시장이고 테슬라도 그러니까 이제 맞불 작전을 하기 위해서 세미 트럭을 내놓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세미 트럭이 이제 테슬라도 발표는 했지만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모델 S 같은 모델 3 같은 경우는 차가 좀 작으니까. 그나마라도 그 1865 노트북 배터리 많이 연결하고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를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또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세미트럭을 가게 되면은 이게 배터리를 실어야 되는 용량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럼 주행거리가 그만큼 나올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배터리를 실을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상용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승용차랑은 또 완전히 다른데 상용차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재미나 폼을 잡기 위해서 상용차를 타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이 차를 굴려서 얼마나 물건을 실어서 운송을 할 때 나한테 얼마 떨어지냐. 철저하게 효율적이어야 돼. 철저하게 됩니다. 수익성 위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도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어도 수익만 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거 기준으로 하면 짐을 많이 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를 그러니까 트럭이 이만큼 있는데 절반을 배터리를 채우고 다닌다. 그럼 물건을 많이 못 싣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용 부분에서 배터리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수소에다가 막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수소 분야에서는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럼 승용을 하다가 지금 유럽에다가 이제 수소 트럭을 또 이렇게 수출하는 계약을 올해부터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쪽을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수익성 부분과 상용이라는 특징을 감안했을 때 좀 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콜라 주가 100% 넘어가니까 바로 테슬라는 세미트럭 내놓겠다고 얘기했고 포드는 픽업 트럭을 좀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니콜라 포드가 내놓는 픽업이라는 게 수소? 예, 아니요. 그냥 배터리. 아, 배터리로. 예, 예. 아, 네네네. 그러니까 수소로 아직 상용차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도요타 정도가 시범 사업 정도 하고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콜라가 이게 좀 그 괜찮은 애들이 맞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짠하고 나타난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가 일종의 제일 중요한 엔진 같은 건데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폴로 우주선 띄우고 막 그럴 때 있었던 연료전지 있잖아요. 네. 이거를 했던 그 회사가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 지금도 뭐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대부분 인수했습니다.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유럽에 있는 회사들, 뭐 트럭 회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연료전지를 하려 그러는 회사는 대부분 발라드 파워의 그 연료전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UTC라고 불리는 그 회사도 그 비행기 시대부터 하던 건데 우주선 시대부터 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연료전지의 발전용 부분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두산 퓨어셀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네. 현대차랑 공동 연구를 했던 초기 모델이 그 UTC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따지고 보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이드로제닉스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연료 전지가 핵심 기술인데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럼 니콜라의 연료 전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니, 그 연료 전지라는 게 예. 예를 들면 수소를 막 이렇게 저 전기 분해 어쩌고 해갖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예. 그 전기를 만든 전기를 어디 배터리 같은데 이제 뭐 저장을 할 거죠. 예예. 그게 연료 전지예요. 아, 1차 전지는 이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쓰고 버리는 전지가 1차 전지.
2차 네. 전지는 네. 전기를 집어넣어서 보관하면서 쓰는 게 2차 전지. 네. 3차 전지는 연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3차 전지. 그러면 3차 전지를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3차 전지를 연료 전지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메탄을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메탄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전지를 연료 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예. 그거를 보통 3차 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전지인데 2차 전지는 딱 배터리 연료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3차 전지는 연료를 주입하면 계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엔진은 아니지만 뭔가 막 발전하고 뭐 이런 게 그 과정 그러니까 작은 발전기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 그 작은 발전기 포함한 개념이 연료전지인 거예요? 그 발전기를 그냥 연료전지라고 불러요. 아, 그 발전기를? 아, 이거 용어 통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연료전지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싶거든요. 그냥 발전기라 그러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연료전지라는 표현을 쓸까라고 네. 하는데 원래부터 연료전지라는 말은 썼었고 그럼 저 수소 충전소는 왜 필요해요? 그 차에다 발전기가 있는데 연료전지에 그 연료를 넣어줘야 연료를 아, 주입해줘야 되니까 수소를 넣어줘야 되니까 예,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이게 정프로 스타일이죠. 아, 잠깐요. 아, 예. 정프로 이런 질문 당신만 해야 된다는 그 과중관념 버리세요. 아, 네. 그럼 이제 그 연료전지 자동차용 연료 나오잖아 수소. 아 지금 저 뒤에서 수소분이. 어, 이거 원래 이 시간이 아닌데 이거. 그 오늘 좀 길어지겠네요. 네. 그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니콜라가 연료전지를 그 단기간에 개발해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니콜라의 파트너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작은 스타트업이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파트너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 파트너를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파트너가 상용차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트럭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CNH라는 이베코라는 회사가 이베코라고 있어요. 이베코라고 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큰 그 화물 트럭 그 업체죠. 이게 이태리에 있는 화물차 업체인데 네, 그러니까 독일의 만하고 아마 저 이태리의 이베코 이런 데가 아마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가 파트너로 하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넬이 있어요. 충전소를 네. 만드는 회사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그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가 보쉬. 있습니다. 예. 근데 보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야 수소를 할 때 뭐 형이 왜 나와 싶은 회사긴 해요. 디젤의 예. 핵심 마피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젤 분야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보쉬인데 보쉬가 은근슬쩍 수주 수소 위원회에 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그 니콜라의 주요 파트너로 보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 연료전지 스택은 보쉬 거를 받고 있나 보다. 근데 여전히 보쉬가 디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인 건 맞지만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정말 실력이 있는지가 검증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하고 업계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야 니콜라라는 회사가 과연 그 니콜라라는 창업주 그 니콜라를 만든 창업주 밀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보쉬라는 티어 1 부품 회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껍데기는 CNH가 만들어가는 뭔가 이 합종 연행을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화는요, 왜 얘기를 안? 여기서 이제 한화가 여기 네. 형은 저기 왜 있어? 그게 중요하지 분명히 모르겠지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한화가 1000억을 니콜라에다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네. 하나는 수소 관련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왜 들어가는지를 좀 봤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니콜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봐야 돼요. 예. 니콜라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트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사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소 트럭의 최대 단점은 충전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비즈니스를 할 때 충전소와 트럭을 같이 만드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별로 이 거점, 요 거점, 요 거점에다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자기가 트럭을 내놓고서 업체에다가 파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 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그러겠네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충전소를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트럭이 필요한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은 차를 그냥 만들어서 띡 업체에다 던져버리면 그 업체는 충전소가 만들어질 때까지 세월아 내월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나라에서 충전소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그럼 차를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랑 차를 같이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한 다음에 차를 빌려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전소를 뭘로 만드냐? 태양광 기반의 녹색 수소를 만드는 충전소를 만들어요. 태양광 패널을 깔고 충전소에다가 그 밑에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 네. 그 수소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아마 친환경 차로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되지 예를 들면 계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계지 아시죠? 네. 네 알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뭐 친환경이냐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죠. 이게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니콜라가 하는 모델은 태양광을 깔고 넬로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서 트럭을 운반하는 개념이에요. 네. 전국에 미국에 한 700개 정도 충전소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태양광 패널을 누가 까냐?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화. 세계 최고의 태양광 업체 한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아, 그래서 한화가 그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되죠. 원래 지금 차도 안 나오는데 다 말이지 그럼 뭐 그러니까 차도 없는데 아니 지금 차도 안 나왔는데 뭐 실제로 이제 다 막 로직이 되냐 말이란 표현 좀 그걸 로직 그러니까 논리가 맞냐 예, 예. 그런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까 잠깐 그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친환경이란 측면에서 맞지 않냐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예. 그 부분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전기차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탄 발전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클린 전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녹색 전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레이 전기에 가깝잖아요. 석탄 예.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그럼 가스 발전으로 가스로 만들어진 수소가 그레이 수소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니콜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한 발 나가서 그린 수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테슬라도 비슷해요. 테슬라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발전을 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클린 전기, 그린 전기라고까지 보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의 어떤 장기 비전에는 솔라시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그럼 태양광을 기반으로 그 녹색 전기를 만들어서 테슬라 차량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장기적인 계획이란 말이죠. 네. 니콜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얘는 사업 모델 자체가 태양광 패널을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이 뭐 말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요런 거를 또 잘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 일본의 그 혼다 같은 경우가 요런 식의 그 수소 충전소 모델을 만들어서 LA에 실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일본에는 뭐 나 그 주택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 태양광 패널 깔고 어떤 차 설치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문제가 그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그 혼다 모델로 봤더니 하루에 0.5kg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0.5kg이면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아... 넥소를 가득 채우면 6kg이 들어가요. 한 대 채우는데. 네. 그러면 한 2주 동안 충전해갖고 넥소 한 대 충전하네요. 그쵸.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중에 혼다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트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 진짜 이거 하는 거 맞아? 거기에 태양광 패널 몇 개 들어간다고 저기다 천억을 집어넣었을까? 뭐 이런 의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지금까지 그 니콜라를 취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아까 수소 비즈니스, 수소 트럭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말씀드릴 때 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분야에서 좀 앞서가는 회사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네. 여기서 앞서가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현대차라고. 현대차가 지금 또 비웃으시는. 아니에요. 아니, 기쁨의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2025년까지 스위스에다 1600대의 수소 트럭을 납품을 할 거예요. 수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납품이라는 개념도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딱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저는 네. 기사를 쓰긴 했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었는데 왜 스위스냐? 스위스에는 전 국토의 60%가 산이에요. 네. 알프스 산. 그리고 수력이죠, 수력 거기. 네, 수력. 그리고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어요. 맞아요. 그러면 물이 항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그 친환경 수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소로 하고 있으니 여기에 그 발전 회사하고 수소 트럭 회사가 같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충전소가 없고 전기가 그러니까 수소가 없으니까 수소를 만드는 단계부터 함께하자. 그래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트럭 회사, 그러니까 운송 회사죠 물류 회사. 얘네가 둘이 합작을 했고 그럼 여기에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아직 전 세계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현대차하고 또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이 합쳐서 이 스위스를 기준으로 해서 충전소,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수소는 아까 수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네. 물류업은 거기에 있는 H2 에너지가 하고, 여기에 트럭을 공급하는 일을 현대차가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합작해서 하는 거네요. 예, 합작회사가 두 개예요. 수소 충전소 합작회사가 있고, 네. 물류회사와 트럭회사의 합작회사가 있어요. 그럼 현대차가 거기서 그냥 차를 그냥 단순하게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리스 사업 기준인데,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는 생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트럭 값도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러면서 디젤 트럭에 비해서 성능은 그 정도까지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그럼 여기서 어떤 모델을 좀 가지고 있었냐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3.5톤을 초과하는 중량의 큰 차량에 대해서 킬로미터당 한 2에서 3센트 정도 통행료를 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몇천만 원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트럭을 한 대 샀을 때 이 트럭으로 디젤 트럭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돈을 내야 되니까 통행료를. 요거를 감안하면은 수소 트럭의 경제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걸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스위스의 특수한 상황이네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유럽에선 대부분 그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니까. 이게. 그거를 좀 기대하고서 그 이미 있는 규제를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야, 이거 BEP가 현재는 좀 애매한데 앞으로는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니까 한번 테스트 배드로서 한번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 게 지금 현대와 스위스에 있는 H2 에너지가 하고 있는 합작 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단계에 가 있는 거고, 그럼 요 기준으로 니콜라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콜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제가 트럭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요걸 보시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니콜라 주식을 워낙 많이 사셨으니까. 그럼 니콜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니콜라 역시 아까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업을 할 거라고. 그럼 거기서 연간 한 17만 달러 정도를 한 대가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충 한 트럭 한 대 만들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2억 정도 벌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수익률은 한 3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수익 전망은 2011년에 한 1.5억 달러. 2021년? 예, 예. 왜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차가 나갈 거거든요. 아 근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저 말로는 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아까 혼다 기준으로 해서 뭐 0.5km 생기는데 아니 뭐 지금 내년이라는 게 6개월밖에 안 남은 걸 근데 또 매출은 인정한다고 하니까 뭔가 뭐 가시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시가총액도 나오고 상장도 되고 보시니 뭐 투자를 하고 또 아노이저 부시가 오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노이저 물량. 부시가 뭐 맥주회사 미네소타부터 그냥 쫙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야지만 그 스케줄을 맞추지 예. 아니 말밖에 없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기조로 가다가 내년 매출을 얘기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야 저게 뭐 앞에 부분은 거의 아직은 아닌데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닌데냐 앞으로 될 거냐 그거를 저한테 판단을 기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 네. 현재까지의 어떤 글로벌 기술 수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드와이저에서 네. 그 물량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가져간다는 게 거기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또 니콜라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매출을 2024년 기준으로는 32억 달러 매출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IR에서 했던 얘기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럼 그들이 IR에서 했던 얘기가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에 대한 검증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분들은 이 사람들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취재하고 있는 그 다른 업계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그럼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야 객관적으로 저게 확실해질까? 안 될까? 그거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그럼 테슬라도 이전에 이런 계획들 많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1000달러 갈 때까지 뭐 될지 안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지금도 레벨 2의 자율주행을 기술을 가지고 레벨 5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 우주선 뭐 몇 개 쏘고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5G에 가까운 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들이 하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에서 전 세계에 지금 5G 다 없애고 테슬라가 이걸 다 먹는다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넬은 네. 어쨌든 지금 하루에 4만 킬로그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만 킬로? 예.
4만 킬로면 40톤 와. 맞나요? 그렇죠. 차 몇 대 몇 대 몇 대가 완충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넥소가 6kg가 완충이라고 했으니까. 예, 예. 근데 트럭은 또 이제 용량은 또 훨씬 아, 크니까요. 한 20kg 잡고. 그러면 2000대? 20kg 2000대. 예, 2000대. 예. 근데 한번 채우면 뭐 1500kg가 되면. 그러니까 대충 1kg에 한 100kg미터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 그 수소 트럭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갈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증된 기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탑티어 회사들 이런 데는 좀 불확실성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회사가 두 개 있죠 전 세계에. 어디요? 토요타하고 현대차. 아.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시범 상업 모델도 지속적으로 도요타는 저쪽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최근에 그 도요타가 발표했던 거는 중국에 5개 자동차 회사하고 같이 상용차 합작 모델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수소 비즈니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개별 회사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고 정책이 같이 가서야 되는 게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규제가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특정 회사 혼자 하는 거에 얘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이냐에 대한 걸 갖고 있는 건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넬이라든지 보쉬라든지 이런 회사들 CNH라든지 다 연료전지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고 트럭 분야에는 어느 정도 각 분야에선 경쟁력이 있던 회사들은 맞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수소 트럭을 만들어 본 적은 없다. 네. 하지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자기가 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이전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별로 잘하고 있는 거는 현대차나 뭐 이런 데들이 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의 모델은 이런 모델이고 매출 계획은 이렇게 된다. 네. 그럼 여기서 니콜라에다가 정말 그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최소한 이 정도 돌아가는 얘기 정도는 아시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네가 정말 테슬라랑 한판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단순하게. 네. 그 차 하나를 보고서 아 얘네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구나라고 봤을 때는 이거 하나로 테슬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전기라는 자동차와 그 자동차 모빌리티라는 그 디바이스와 여기에 가지고 있는 ESS 그러니까 배터리 시스템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쏘고 있는 그 위성 통신 뭐 이런 게 다 적합 모이면서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테슬라 얘기는 궁금하시면 한번 쫙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테슬라 뭐 하는 회사인지. 근데 니콜라도 트럭 회사라고 보기에는 그 밸류가 안 나오는 게 있고 테슬라의 경쟁 상대라고 보기에는 니콜라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네. 그리고 보여준 모델 중에 검증된 건 아직 없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나마 좀 저는 수소 분야를 워낙 좋아하니까 니콜라가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네가티브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나마 기대가 좀 되는 거는 그렇게 얼마 안 된 진짜 뭐 회사 만든 지 뭐 한 이제 5년도 안 됐을 텐데 이런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을 받으면서 각 분야에서 수소를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있던 회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 뭔가 좀 내공이 쌓인 회사들에게 뭔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수소 산업을 조금 더 땡겨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독일에서도 뭐 그린 수소 하는데 한 90억 유로를 또 그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야 그나마 완전히 좀 이렇게 뭐 좀 힘이 좀 없었던 비실비실했던 수소 업계의 니콜라의 상장이 굉장히 큰 힘을 좀 불어넣어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 두산 퓨어셀은 어떤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지만 잡아드리면은. 네. 일단 뭐 그 매각 이슈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이제 감안해서 보시고 우리나라 전체 수소 경제 로드맵에 그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 전지를 하는 데거든요. 네. 전체 우리나라가 보급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우리나라에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고 여기에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시면은 두산 퓨어셀을 밸류에이션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좀 쉽게 설명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 전체 우리나라가 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네. 우리나라에서의 연료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어느 정도 이걸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시면 네. 두산이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를 보시려면 공부를 좀 해보세요. 포스코 에너지가 어떻게 그 연료전지 사업을 접었는지를 보시면 두산 퓨어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늘은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두산 퓨어셀의 현재 시가총액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물론이고 두산중공업보다 크더군요. 보니까 이미 다 넘어갔어요. 두산 퓨어 그것만 몇 배 더 오르고 두산그룹 그 재무적으로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팔문? 예. 그리고 뭐 저기 그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이 있냐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수소 탱크를 일진복합 소재가 만들거든요. 예. 일진복합 소재는 상장은 안 돼 있고 이거에 모 회사가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다이한가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칭칭칭칭 그 탄소 섬유를 감아요. 근데 그 탄소 섬유는 도레이에서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탄소 섬유가. 물론 도레이가 뭐 일본에서 오는 건 아니고 한국의 공장에서 만들긴 합니다. 네. 그 이게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나왔을 때 좀 말이 나왔는데 이게 국산화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주로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게 효성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능이 아직까지 도레이에 조금 못 미쳐서 이게 조금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거의 다 오긴 한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죠, 그건? 네, 효성 첨단 소재요. 그리고 이거를 현대차가 그 사우디의 아람코하고 합작해서 또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순 종목에 대한 거는 뭐 저 그렇죠. 저거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이 관련돼서 현재 산업의 어떤 그 현황 정도를 오늘 좀 짚어 주셨고요. 네, 궁금하시면 연료전지 발전 쪽도 한번 짚어 드릴게요. 기회 되면. 예. 뭐 그보다도 수소차 궁금하면 우리 권 기자님의 책 한번 읽어보면 아마 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실까. 야, 근데 참 그 있습니다. 나는 좀 일종의 기대도 있고 자괴감도 든 게 몇 번 얘기했는데, 야 이게 벤처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권 기자 말씀대로 아직 시제품도 안 나왔는데 시제품은 나왔습니다. 아니까. 근데 야 그런 자본이 모인다는 게 네. 아, 참 부럽더라. 아니 보통 이렇게 뭐 차 만들면 뭐 무슨 저 충돌 테스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자동차가 나와야 뭘 하지. 아직도 나오지도 않고. 그거 자체가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전 테스트는 해야지. 아무리 5차를 해도 그렇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인공지능 안 써봤어요? 근데 저도 좀 부럽긴 했어요. 차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본력이 없으니까 세월아 내월아 충전소 만들어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충전소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회사에 그렇게 많은 자본이 모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자본의 규모는 정말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되네. 3천 몇백억 될걸?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차 관련된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를 함께 좀 들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주 발칙하게 또 와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